계곡의 물 역시 그저 하류로 향하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또 품고 기른 다음에야 비로소 바다에 이르죠. 한국엔 204종의 민물고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봄이 되면 깊은 계곡의 담과소를 찾는 특별한 여행자가 있습니다. 바로 열목어입니다. 담과 소에 도착한 열목어들은 잠시 힘을 비축한 다음 무모하리만큼 과감한 도전을 시도합니다. 녀석들은 온몸의 에너지를 꼬리 근육에 모아 강력한 추진력을 얻어냅니다. 초속 9.8m의 속도로 자유 낙하하는 물줄기와의 싸움은 험난합니다. 물론 모든 도전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듯 어디에도 나고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본디 열목어의 조상은 시베리아 연어였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아무르강을 무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2만 년 전 빙하로 바닷길이 막히자 당시 빙하호였던 한반도까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녀석들은 왜 너른 강을 마다하고 목숨을 걸면서까지 거센 물줄기를 숙명처럼 올라야만 하는 걸까요? 그 비밀이 이 외진 계곡에 있습니다. 산란 때문입니다. 상류에 도착하자마자 열목어들은 산란장 만들기에 들어가죠. 산란장은 물이 차가워야 하고 이끼 없는 깨끗한 자갈밭이나 모래밭이어야 합니다. 물론 암컷 쟁탈전도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암컷이 알자리를 물색하는 동안 수컷들은 주변을 맴돌며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죠. 그리고는 예외 없이 강한 녀석이 승리하고 목숨을 걸고 상류로 거슬러 올라온 먼 여정의 대가를 보상받습니다.